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늦게 미국 뉴욕에서 규모 4.8 지진이 발생했습니다. 현지 시간으로는 5일 아침 10시 23분쯤 뉴욕 서쪽 65km 지점에서 지진이 일어났고 지역 일대가 30초 넘게 흔들렸습니다. 국제공항 세 곳에 항공기 이착륙이 잠시 중단된 것 이외에는 다른 피해는 집계되지 않았습니다. 이번 지진은 뉴욕 지역에서는 40년 만에 최대 규모였는데 타이완 지진과의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.